음력 5월 5일인 오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이 자주 도마에 올랐는데 단오의 대표적 축제 강릉 단오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 단오제에 마련된 먹거리 부스입니다. 손님들이 몰려든 탓에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감자전 두 장에 12,000원, 단오주 막걸리는 6,000원, 세트는 16,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표 대비 좀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술값도 그렇고 음식값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현실에 맞게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옆 먹거리 부스를 찾았습니다. 소머리 국밥 10,000원, 막국수 10,000원, 다른 식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식당 앞 차림표에는 판매 규격과 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감자전 한 접시는 지름 20cm짜리 두 장, 도토리 묵은 한 접시에 200g 등 상당수 음식점들이 가격과 규격 표기에 동참했습니다. 요즘 축제마다 바가지 물가 논란에 축제 이미지가 추락하고 비난이 일자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큽니다. 바가지 요금 식모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조치가 바로 가능한 것들은 조치가 지금 바로바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축제 닷새 동안 신고된 건수는 5건, 주요 메뉴 주문 시에만 곁들인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는 안내글을 작게 표기했거나 벽에는 적혀 있지만 주문서에는 음식값이 적혀 있지 않다는 등의 바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음식의 양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높거나 표기된 가격보다 높게 받는 행위 신고는 없었습니다. 사람 많은 만큼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물가 정도도 적당하다 생각하고 뭐 시내 원래 평소에 강릉이나 아니면 그냥 여기든 가격도 비슷하고 단오제 위원회는 혹시나 바가지 요금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위치도 먹거리 부스 바로 앞에 설치하고 축제 마무리까지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